안녕하세요. 저는 고양이 담당 옥수철입니다. 이 고양이를 키우는 사람 입장에서는 잃어버린 고양이가 자기 가족이고 부모고 친구고 동생이고 가족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절대적인 사명감을 가지고 지금 힘들어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. 제가 하는 일은 고양이 탐정인데 고양이를 키우는 분들이 잊어버렸을 때 그분들이 직접 고양이를 찾지 못할 때 제가 대신해서 수색해가지고 고양이를 찾아서 집으로 돌려보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. 대략 뭐 생각을 해보면 뭐 몇천 마리 정도 되겠죠. 전국에 뭐 안 가본 데가 없을 정도로 고양이 찾아달라면 전국으로 다 다니고 있습니다. 예전에는 제가 저 변호사 사무실에서 뭐 오랫동안 일을 했었습니다. 직장을 다니면서 고양이를 이렇게 찾아주는 일을 봉사 차원에서 배웠었는데 제가 직장 다니는 일보다는 이 고양이 찾아주는 일이 훨씬 보람되고 적성에도 맞고 좋은 일인 것 같아서 하고 싶은 일인 것 같아서 제가 직장을 그만두고 이 고양이 탐정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. 제가 하루도 쉬지 않고 매일매일 전국을 다니고 있습니다. 제가 뭐 제대로 이렇게 휴가나 명절을 쉬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. 가장 바쁠 때는 아무래도 계절이 바뀌는 겨울에서 봄 넘어갈 때 일단 제가 고양이를 잊어버렸을 때 주인한테 고양이를 어떻게 잊어버렸느냐 그리고 고양이가 평소에 성향이 어땠느냐에 따라서 제가 고양이를 찾아다니는데 아파트 또 주택 빌라 논밭이 있다든지 산이 있는 지역의 주변에 따라서 찾는 방법이 다 틀리거든요. 밖에 나와가지고 어디에 언신체를 두고 숨겠는지 파악을 한 다음에 그 주변을 샅샅이 수색을 해가지고 숨어있는 고양이를 찾아내는 거죠. 일단 고양이를 잊어버렸을 때 단순하게 문 열린 틈에 창문이나 현관에 고양이가 나갔을 때는 당황하지 말고 호기심에 나갔더라도 멀리 가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막 수색하고 시끄럽게 찾아다니지 말고 고양이하고 가장 친한 반려인이 혼자서 집 주변 현관 나간 그 경로에 구석 친구부터 해가지고 이름을 평소에 부르던 목소리로 조용히 부르면서 찾아다니는 게 가장 일단 먼저 해야 될 일이고 이름을 크게 부르면서 이렇게 찾아다니면 오히려 고양이가 놀래가지고 더 깊이 숨거나 더 멀리 달아날 수 있기 때문에 조용히 고양이를 가까운 곳부터 찾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. 주변에 수색을 했는데도 없을 때는 간식에 또 반응을 하는 애가 있거든요. 간식 소리를 비닐 소리라든지 이런 걸 내면서 고양이를 찾아다니면 주변에 있을 확률이 많습니다. 고양이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일단은 가져야 된다. 봉사정신, 사명감을 가지고 당분간은 제가 트레이닝 될 때까지 저도 열심히 계속적으로